안녕하세요, 코라입니다. 오늘도 저번 리뷰와 마찬가지로 드라이브헤드 관련 제품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저번 리뷰는 서포트 비클을 소개해드렸었는데 오늘 리뷰는 로봇으로 변형 가능한 워커 비클입니다. 소개해드릴 제품은 바로 이쪽! 패키지의 메인 컬러와 로봇 그리고 캐릭터가 바뀌었네요. 토미카 하이퍼 레스큐 드라이브헤드 소방 구급 경찰 드라이브헤드 02 레스큐 백 드래프트입니다. 그럼 리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은 전에 리뷰했었던 소닉 인터셉터와 마찬가지로 드라이브헤드에 등장하는 로봇인데 드라이브헤드 02 그러니까 소닉 인터셉터 다음으로 나온 로봇입니다. 소닉 인터셉터와 마찬가지로 이쪽의 대형 비클에 파이어 바이퍼라는 토미카를 합체시켜서 여기서 워커 비클로 변형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무장 또한 소닉 인터셉터랑 차별이 되어서 이 부분도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그럼 내용물들을 보도록 하죠. 박스에서 내용물들을 꺼내보았습니다. 내용물은 전에 리뷰한 소닉 인터셉터와 동일하게 속박스에 끈으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구성은 레스큐 백드래프트 본체 그리고 이 본체에 연결하는 다리 파츠 그리고 팔 파츠. 이쪽의 토미카는 파이어 바이퍼라는 이름이고 나머지들은 무장입니다. 순서대로 워터 매그넘 그리고 그 워터 매그넘을 고정할 수 있는 고정 파츠, 레스큐 에어 탱크, 레스큐 크로스가 2개, 나머지는 설명서와 스티커 그리고 배지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선은 조각조각 분리가 되어 있는 레스큐 백 드래프트를 하나로 합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조 자체는 전에 리뷰한 소닉 인터셉터와 완전히 동일하기 때문에 발을 양쪽에서 맞춰주고 팔 또한 이쪽에 클리어 파츠로 된 버튼을 누르며 연결시켜 줍니다. 전부 연결이 되면은 각각 위치에 맞춰서 가동시켜 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레스큐 백 드래프트를 완성시켰습니다. 다음으로는 방금 보여드린 이쪽의 스티커를 제품에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스티커를 전부 붙였습니다. 기본적으로 스티커를 붙이는 곳은 평면이다 보니 굉장히 붙이기가 쉽습니다. 이쪽 본체에는 설명서에 나와 있는 대로 그대로 스티커를 붙였는데 한 가지 스티커를 붙이지 않은 곳이 있습니다. 이 에어탱크인데요. 설명서 지시상으로는 이쪽에 있는 노란 스티커를 옆으로 붙이라는 지시인데 이 에어탱크에는 굳이 스티커를 붙일 필요 없이 처음부터 도색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도색이 좀 마음에 안 드신 분은 스티커를 붙여라는 그런 선택지가 두 개인 것 같네요. 일단 저는 도색이 이미 되어 있으니까 굳이 스티커를 붙일 필요가 없을 거라 생각돼서 이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어탱크 말 나온 김에 지금 이쪽에 있는 무장들을 하나로 합체시킨 다음 레스큐 백 드래프트에 달아두고 그 뒤에 스타일을 보도록 하죠. 우선 이 에어탱크를 이 방향에서 양옆에 크로크를 달아줍니다. 그 다음 워터 매그넘과 고정 파츠를 연결할 건데 고정 파츠는 이쪽 네모난 핀 사이에 에어 매그넘을 고정하는 구조입니다. 이쪽 보면은 네모나게 파인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맞춰 끼워줍니다. 끼워주면 제대로 고정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에어탱크 위에 워터 매그넘을 이 위치에 조인트에 맞춰 연결시켜줍니다. 이걸로 모든 파츠가 하나로 합체가 되었는데 이렇게 하나로 합친 다음 레스큐 백 드래프트에 결합시켜줍니다. 네, 이렇게 해서 레스큐 백 드래프트에 무장을 달아주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남는 파츠가 하나도 없게 되었는데 그럼 스타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파이어 바이퍼부터. 전체적인 디자인은 각진 클래식카의 느낌이라서 굉장히 멋있네요. 옆에는 레스큐란 문구가 있고 위에 두 개로 볼록 튀어나온 램프도 독특합니다. 요즘에는 이런 램프를 본 적은 없는 것 같은데 말이죠. 그리고 역시 토미카답게
세세한 부분의 도색이 꼼꼼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레스큐 백드래프트. 기본적으로 구조는 소닉 인터셉트와 동일하다고 했지만은 각 부분의 조형이 상당히 많이 다릅니다. 이쪽의 앞에 범퍼 부분이라던가 뒤에 펜더 부분 쪽 디자인이 꽤나 다릅니다. 무엇보다 무장 파츠 자체가 아예 새로운 파츠이다 보니까 전체적인 실루엣만으로 봐도 상당히 많이 다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레스큐 백 드래프트와 파이어 바이퍼의 스타일을 보았는데 다음은 기믹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파이어 바이퍼는 밑에 바퀴가 4개 달려있기 때문에 당연하지만 이 바퀴가 전부 굴러가고 지면에 굴려줄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 파이어 바이퍼를 이 레스큐 백 드래프트에 합체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파이어 바이퍼 바로 밑에 있는 이쪽의 홈과 뒤에 튀어나온 이 핀을 이용합니다. 우선 뒤에 튀어나와 있는 핀을 가져다 댄 다음 그 다음 파이어 바이퍼를 눌러 합체. 이걸로 레스큐 백 드래프트가 완성되었습니다. 레스큐 백 드래프트는 밑에 있는 바퀴가 전부 굴러가기 때문에 파이어 바이퍼와 동일하게 이렇게 지면에 굴려줄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전에 리뷰한 소닉 인터셉트랑 비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소닉 인터셉트는 기본적인 무장들을 전부 분리하고 페트롤 램프 부메랑만 뒤에 달아두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애니메이션에서는 이러한 모습으로부터 등장하기 때문에 애니메이션 기준으로 보도록 할게요. 전체적인 디자인이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이쪽은 뭐랄까 엣지가 있는 스포츠카 같은 느낌이라면은 이쪽은 좀 뭐랄까 볼륨감이 좀 있는 머슬카 같은 인상입니다. 같은 구조라고는 했지만은 상당히 많이 다르네요. 뒤에 바퀴의 크기나 개수조차도 다릅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 레스큐 백 드래프트를 워커 비클 모드로 변형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라이브 헤드 02 레스큐 백 드래프트 봄 체인지. 제일 먼저 뒤에 달려있는 무장을 분리시켜줍니다. 그 다음 이쪽 라인 중간부터 잡고 락을 풀어준 다음 이거를 앞으로 가동시켜줍니다. 가동시켜줄 때 이쪽의 고관절도 같이 움직입니다. 그 다음 이 고관절을 일직선으로 해준 다음 이쪽에 있는 무릎 아머를 앞으로 가동시켜줍니다. 가동시켜준 다음 이게 뒤에 이렇게 눕혀져 있던 거를 일자로 가동시켜준 겁니다. 자, 다음으로는 발 앞꿈치를 가동시켜 줍니다. 자, 다음은 어깨인데 우선 이쪽에 팬더 부분을 잡고 밑으로 내려줍니다. 그 다음 어깨를 잡고 앞으로 가동시켜 줍니다. 그 다음은 팔 안쪽에 수납되어 있는 손을 전개시켜 줍니다. 그 다음 등에 제일 처음 분리했던 무장들을 결합시켜 줍니다. 비클 모드 상태에서 그대로 분리시킨 다음 연결하면 이렇게 되는데 설명서상에서는 이 워터 매그넘을 한번 분리시킨 다음 반대 방향으로 돌려 다시 연결시켜 줍니다. 일단 딱히 분리시키지 않아도 괜찮긴 한데 설명서상으로 이렇게 나와있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었으면은 마지막으로 머리를 들어 올려주면은 드라이브 헤드 02 레스큐 백 드래프트 고 레스큐 워커 비클 모드의 완성입니다. 그럼 바로 스타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프로포션은 어깨가 좀 넓고 다리의 볼륨감도 좀 있어 보여서 상당히 매시브한 인상입니다. 가슴 프론트 부분에 이렇게 동그랗게 나열되어 있는 라이트 부분들이 굉장히 눈길을 끄네요. 그리고 다리 측면에 있는 이런 엔진 같은 몰드라던가 옆에 튀어나와 있는 배기구에도 눈길이 가네요. 얼굴을 가까이에서 보면 이러한데 위에 튀어나와 있는 이 세 점의 붉은색 렌즈 부분이 꽤 독특해 보이고요. 그 외로 이쪽의 위에 부분 이 부분이 약간 튀어나와서 좀 보기 어색하다고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럴 수 있긴 한데 말이죠. 이 부분이 실은 이 앞쪽이 유리였던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이렇게 전개돼서 위에 남게 된 건데 이 앞유리를 위에 가져간 덕분에 목 바로 밑에 프론트 부분이 이런 식으로 메카니컬한 몰드로
자동차 천장 바로 위에 머리가 있는 그러한 뉘앙스를 조금 억제시켜주고 있는 느낌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좀 머리 위에 튀어나온 부분은 아쉽긴 한데 목 바로 밑에 이러한 메카니컬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면 충분히 납득이 가능하네요. 오히려 좋다고 생각합니다. 뒤에서 보았을 때는 이러한 모습입니다. 등에 달려있는 무장들도 크게 어색함 없이 장비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은 무장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워터 매그넘. 전체적인 디자인은 이렇게 생겼으며 이쪽 그립 부분을 이용해 손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손에 들어주면은 이러한 모습입니다. 이 워터 매그넘은 말 그대로 물이 나가는 총인데 이 레스큐백들부터는 화재 진압에 특화된 기체이다 보니까 활용 무기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 워터 매그넘은 물뿐만 아니라 극중에서 얼음이나 사물을 얼리는 가스 같은 것도 발사했었죠. 자, 다음으로는 이 레스큐 크로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디자인은 이러한데 이쪽에 튀어나와 있는 조인트를 손에 연결해서 레스큐 백 드래프트에 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레스큐 크로크를 양손에 들어주면은 이렇습니다. 조인트는 5mm 조인트라 그대로 손에 연결할 수 있고 또 팔 어느 방향에 연결해도 걸리는 게 없기 때문에 잡는 방향 또한 자유롭게 고를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앞으로 연결하는 것보다 뒤로 이런 식으로 잡고 있는 게 좀 더 마음에 드네요. 이 크로크로 화재 현장에서 잔해 같은 거를 걷어내면서 사람들을 구출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방금 분리했었던 워터 매그넘과 레스큐 크로크를 보여드렸습니다. 일단 손에 들어줄 수 있는 장비는 이렇게 다 보여드렸고요. 마지막으로 딱히 기믹 같은 게 없었기 때문에 크게 다루지 않았지만은 이쪽에 이 에어탱크도 실제로 설정이 있었고 이 레스큐 백드래프트에 정말 중요한 무장이기도 합니다. 에어탱크 이름 그대로 안에 산소가 가득한데 화재 현장에는 산소가 정말 부족하기 마련인데 그런 부족한 상황에서 파일럿 혹은 구출하는 사람들을 위해 이런 식으로 에어탱크를 따로 가지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것과 비교해 보도록 하죠. 전에 리뷰한 소닉 인터셉터입니다. 정말 기본적으로는 다 같은 구조인데 디자인만으로 상당히 느낌이 많이 다릅니다. 이쪽은 약간 슬림한 느낌이라면은 이 레스큐 백드래프트는 볼륨감 있는 그런 매시브한 프로포션입니다. 개인적으로 제 취향을 이야기해보자면은 경찰도 매우 좋긴 한데 역시 이런 매시브한 프로포션의 소방차 로봇은 좀 로망이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이쪽이 좀 더 좋으려나? 뭐 둘 다 좋아하지만요. 자, 다음으로는 레스큐 백드래프트의 가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머리는 완전히 고정이어서 가동되지가 않습니다. 유일하게 가동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은 변형 구조를 이용해서 고개를 이렇게 좀 숙여줄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어깨인데 어깨는 클릭이 딱딱 끊기면서 회전이 됩니다. 그리고 변형 관절을 이용해서 뒤로 2클릭 정도 가동이 됩니다. 어깨 쪽지는 옆으로 여기까지 가동이 되며 팔꿈치에서 볼 조인트로 회전이 되고 옆으로 여기까지 가동도 됩니다. 그리고 팔꿈치는 90도 가동이 되고요. 다음으로는 손인데 손은 변형 관절을 이용해서 안쪽으로 굽혀줄 수 있습니다. 다음은 허리. 허리는 가동이 일체 없습니다. 다만 변형 관절을 이용하면은 이렇게 상체를 약간 위로 올릴 수는 있습니다. 다음은 고관절. 고관절은 클릭으로 딱딱 끊기면서 앞으로는 여기까지, 뒤로는 걸리는 게 없다면 여기까지 가동이 됩니다. 무릎은 이렇게 90도 가동이 됩니다. 발은 중간에 볼 조인트로 연결이 돼 있어서 나름 가동은 자유롭습니다. 그리고 변형 관절을 이용해서 발 앞꿈치를 위로 두 클릭 정도, 뭐 두 클릭까지 가버리면은 아예 수납이 돼버리지만은 가동은 됩니다. 그럼 이 가동을 이용해서 레스큐 백 드래프트의 포즈샷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머리가 가동되지 않고 허리도 가동되지가 않으면은 포즈를 잡는데 굉장히 제한이 되네요. 그 외로는 가동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두 부분의 가동이 안 되는 건
약간 좀 아쉽네요. 디자인도 이렇게 멋있는데 말이죠. 자, 이상으로 토미카 하이퍼레스큐 드라이브 헤드 소방 구급 경찰 드라이브 헤드 02 레스큐 백 드래프트였습니다. 이번에 레스큐 백 드래프트는 소방 컨셉의 로봇이었는데요. 이 특유의 붉은색이라던가 소닉 인터셉터랑 차별된 이 매시브한 프로포션이 정말이지 만족스러웠습니다. 다음 리뷰에는 이 레스큐 백 드래프트랑 싱크로 합체를 하는 파이어 트럭을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이 긴 총구 어떻게 사용될지 굉장히 신경쓰이네요. 이번 리뷰가 마음에 드신 분 채널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요. 영상에 대해 궁금한 점이나 감상은 밑에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리뷰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쿨하였습니다.